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재미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게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도 빠르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 우리나라의 자연이 또 특별한 게 뭐냐면 갯벌이 많고요, 그렇죠? 서해안, 남해안 저기 갯벌이 많고, 그리고 또 섬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섬나라가 아닌 나라들, 우리나라는 반도잖아요, 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섬이 많은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만큼.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자연 환경에. 참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바다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 장흥으로 이사를 온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 여기 내려온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바다 보려고 내려왔거든요. 예. 그리고 매일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소식이 있어요. 지금 농어촌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인 와덴해의 갯벌보다 생물 다양성이 우수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자랑스러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와덴해가 어디냐? 제가 찾아봤습니다. 와덴해. 바덴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와덴해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럽의 북쪽, 독일 옆에 네덜란드, 독일하고 네덜란드 이쪽 경계에 있는 여기, 여기가 와덴해라고 하네요, 여기. 이쪽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섬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평행 사도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엠스강이라는 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갯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생물 다양성이 우수하대요. 야, 진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총 650종의 갯벌 서식 생물이 확인되었다. 야, 650종이나 된다고 하는데, 뭐 미생물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갯벌은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푹푹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갯벌은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대요. 층.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의 층마다 그게 어마어마한 표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생물들, 뭐 미생물들이 거기 붙어 살 테고, 또 그거를 먹는 또 많은 생물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뭐지? 뭐 1세제곱미터의 부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 종류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데 이런 지금 갯벌을 보호하지 않고 막 쓰레기를 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때 갈 때마다 그냥 막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 바다를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이면 좀 그것 좀 사랑하고 아끼고 가꿔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양식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키우고 뭐 착취하고 이용하고 이런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되게 굉장히 마음에 언짢습니다, 사실은.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보면요. 물론 바다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또 제가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야별 해양 생태계 조사를 통합해서 2015년부터 두개 권역, 서해와 남해 서부. 저는 지금 장흥에 살고 있거든요. 저는 남해 서부에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해, 남해 동부, 그다음에 제주권 이렇게 세 개, 두 개로 나누어서 경련제로 연안과 갯벌과 안반 생태계 등을 종합으로 조사했다네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지난해 우리나라 갯벌의 약 90%가 있는 서해, 남해 서부 해역에 대한 해양 생태계 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갯벌의 서식 생물이 총 650종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와덴해 갯벌 총 400종보다 1.6배나 높은 수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갯벌의 생물 다양성 수준이 매우 높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 근처에 오성금이라고 하는 그 사암질, 산이질이라고 하나요? 모래와 갯벌이 섞여 있는 그런 돌도 있고요. 그런 데 가보면 개 같은 것, 작은 개가 그냥 바글바글 하고요. 그 안에 조금만 파보면 뭐 여러 가지 생물들, 이름도 알수 없는 그런 생물들이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갯벌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모래와 점토의 중간 크기 정도이다. 2015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잘 보존되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까요? 예. 아울러 갯벌을 대표하는 저서동물 3개 분류군. 예. 다모류. 이거 무슨 뭐 지렁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갑각류. 그쵸, 뭐, 새우나 게 같은 거. 그쵸. 다음에 연체동물, 뭐, 문어, 뭐, 이런 거. 조개 이런 거. 이런 것도 3번에 걸친 조사에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래서 서해, 남해, 서부 갯벌이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안반 생태계에 출현한 생물 종수도 502종이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네요. 다행입니다. 예. 입자 크기 변화도 그렇게 뭐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다모류도 이렇게 계속 다모류는 더 증가했네요. 출현 발.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갯벌과 같이 염분이 있는 곳에서 서식하는 염생 식물의 출현 종수와 분포 면적은 지난 조사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 염생 식물들, 뭐 그쵸? 에이, 뭐 그거죠? 바닷가에서 사는 식물들인데, 이거 굉장히 그거네요. 그래서 2019년에 강수량이 적어서 칠면초 군락이 성장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다음에 건조한 기후로 모세달 군락이 확장되면서 면적이 증가했다. 그다음에 해조류도 출현 종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따뜻한 바다를 선호하는 홍조류가 증가했다. 근데 이건 좀 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번 겨울에 지나치게 바다가 따뜻했는데 그러면 물고기가 또 종류도 바뀌게 되고 그죠? 출현하는 종류도 다 바뀌게 되고 또 어획량도 감소하죠. 울산 같은 경우에 물메기가 80%나 어획량 감소했다고 막 그러는데, 아유, 또 걱정스러운 소식이긴 해요. 예,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의 갯벌이 생태계가 건전하다. 그리고 와덴해라고 하는 그 세계 자연유산 거기보다 더 많다. 이거는 진짜 정말 자랑스럽고, 그죠?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해양 보호동물 같은 거, 긴가지 훼손 같은 거 알죠? 이런 것도, 돌산호 뭐 이런 것도 지금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나 봅니다. 그렇죠?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 특히 갯벌 생태계는 굉장히 지금 다양하고 아주 잘 보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보존할 만한 앞으로 계속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꼭 알아둡시다. 예. 제가 사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아, 여기가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여기다, 여기요. 장흥,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제가 사는데,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아이고. 자,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장흥인데, 여기에 그, 조금 올라가면요. 회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갯벌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여기 보성, 여기 등량만이라고, 여기 또, 갯벌이 있고요. 벌교도 있죠, 벌교. 벌교 갯벌이 유명하죠, 꼬막으로. 야, 엄청나죠? 수자원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내려가면 고금도라는 데가 있고, 고금도, 완도, 신지도, 뭐 이런 데, 약산도 이런 데가 있는데, 대박입니다, 여기. 진짜. 바다 끝내줍니다, 여기. 자, 오늘은 아주 재밌고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내일은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